신안군 최북단의 작은 섬 임자도가 기가 UHD TV로 영화를 보고 섬마을 노인들이 원격 진료를 받고 사랑방에 모여 최신 영화를 보는 한 이동통신회사의 광고 기억하십니까? 정부는 이 광고에 나오는 신안 임자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ICT 창조마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 들어간 예산은 모두 100억 원. 전국의 농촌마을 35곳이 대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의 마을은 모두 8곳, 들어간 예산은 19억 원에 달합니다. 오늘 탐사보도는 오지마을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한다며 시작한 ICT 창조마을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산골마을입니다. 마을 입구에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안내 시스템이 눈에 띕니다. 정류장에 버스가 들어오지만 안내 시스템은 운행 정보가 없다는 문구만 계속 나옵니다.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주민들은 이런 고장이 잦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금 현재 어디 오고 있다는 그런 것이 전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데 보면 이제 고장이 나고 그래가지고 좀 조금 더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지도와 관광 정보를 안내해주는 키오스크가 펜션 단지 사무실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손으로 터치스크린을 눌러봤습니다. 역시 고장입니다. 뭐가 벨기 다 담을게 애기들이 와갖고 이리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게 지금 잘 안 움직여.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이 펜션 단지 옆쪽에는 커다란 태양광 지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ICT 창조마을 사업 예산으로 설치된 겁니다. 사업 신청서에는 없던 항목입니다. 태양광 설비를 들이느라 원격 진료 시스템과 노인 안심밴드 등 기존 사업은 빠졌습니다. 마을 주민 수익을 위해 혈세를 써버린 겁니다. ICT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하면은 저들도 아까 판단이 뭐 하고 사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 주민분들이 되게 이 그 태양광에 대해서 집착을 하셨어요. 이처럼 고장난 채 방치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에 무려 6억 4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마을은 어떨까? 마을 외관에 노인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 설치된 TV는 모두 3대. 하지만 한 대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ICT 사업 목적으로 설치된 신형 스마트 TV입니다. 인터넷과 연결해 쓸 수 있게 키보드와 마우스도 놓여 있습니다. 모두 새 것 그대로입니다. 일반 TV보다 작동이 까다로워 고령의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좋은데 어떻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맨 길이 안 돼. 방 안쪽에는 원격 진료 시스템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의사와 화상 통화를 하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설비입니다. 주민들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릅니다. 그 뭐 하는 물건인지 아세요? 혈압계면 여기서 맺히다고 말은 해준다 갔다면 해보기는 안 했지만. 연마을도 상황은 마찬가지. 노인회관 신형 컴퓨터는 새것 그대로입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는 포장조차 뜯지 않았습니다. 관광 안내 키오스크는 관광지가 아닌 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줄도 모르는 첨단 기계를 들이는데 수억 원을 낭비한 셈입니다. 한 번도 안 해봤지. 우리가 이렇게 보기만 하지. 쓸지 모르세요? 어제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 90살 다 먹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어? 무용지물로 방치된 것은 정보통신 장비뿐만이 아닙니다. 개당 수천만 원을 들여 만든 한 ICT 창조마을의 온라인 장터 홈페이지입니다. 한과를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클릭을 해도 구매가 되지 않습니다. 마을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한과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아직은 안 하고 있을 게 하면 이제 뭐 인터넷으로도 팔고 그럴런 같기도. 지금은 어떻게 팔아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아, 한과 생산 아직 안 하세요? 네. 방치되고 고장나고 또 아무도 쓰지 않는 시설에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모두 1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시군에서도 지방비로 30%를 충당했는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농식품부는 올해 또다시 23개의 마을을 ICT 창조마을로 만들겠다며 46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